오늘은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제가 리바이벌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여러 매체 중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투데이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생전 설교 전문을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제공으로 매주 한 차례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알게 됐고, 2월에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서 이 설교를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분의 그 건국이 되던 그런 시절에 여러 설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 한 70에서 80년 전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는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면, 한경규 목사님의 생전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생생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표현하고, 이와 같은 그 설교를 특별히 지금과 같이 그 이념 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운 때에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와 같은 그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한경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리바이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경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서 보니까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동면에서 장남으로 출생했다. 제가 공식 기록을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오산학교 졸업하시고 평양숭실대학에서 이제 수학했어요. 제가 참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미국에 엠포리아 칼리지를 1년을 수료해서 1926년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또한 100년 전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조금 더 일찍 가셨죠.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그 당시에 그래도 프린스턴 신학교 아직 리버럴 이렇게 자유주의 그런 그 신학이 이렇게 물들지 않았던 이와 같은 그 프린스턴 신학교 여기를 졸업하셔서 저는 사실 장로교 목사님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락교회를 만드시고 기독교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이제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그 오래전에 말 그대로 선각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야, 진짜 선각자구나. 그 활동 사항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32년 그러니까 만 30살에 이제 귀국을 해서 평양 숭인 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를 하시고 숭실대학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윤하영 목사와 함께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북한에 살고 계시던 때에 이 공산당이 들어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기독교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느 면에서 뭐 남북한 다 합쳐서 하여튼 공산당 빼고는 정당을 처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도 기독교 정당을 이분이. 그러고선 도저히 북한에 살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945년 10월에 월남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한두달 정도 있다가 공산당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짐 싸시고 그리고 이제 월남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그 해에 이제 교회를 배단이 무슨 교회인가를 해서 이제 세우시고 그 다음에 1946년 11월 12일에 그 세웠던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1946년부터 공식적으로 영락교회로 이제 불리게 됐고 그 다음에 1947년 11월 5일에는 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광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학교가 영락교회하고 또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는 이번에 이제 처음 좀 알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3일, 그러니까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는데 7월 3일 대전에서 기독교 구국회를 출범해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 그냥 목사로만 알고 있는데
아직이나 구국 활동하는데 맨 앞장서셨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67년에는 숭실대학교, 지금 있는 숭실대학교 이사장직을 이제 맡으셨고, 1983년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그 협의회 이제 총재도 하시고, 한국 기독교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 평생을 헌신했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 사진을 보니까 2000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02년, 뭐 3년인가 저긴 그렇게 기록이 돼요. 하여튼 그쯤에 태어나서 그난 10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 하면, 그냥 마차 타고 이렇게 다니던 그 시절에 태어나셔갖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온 세상 돌아다니고, 아파트 같은 거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그렇죠. 1902년, 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2층 뿐이 없었습니다. 2층. 예, 이러던 때 이렇게 태어나셔갖고, 뭐 전 세계를 다 다니시고 했으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 예, 정말 뭐 텔레비전이니, 뭐, 예, 우주 왕복선이니, 하여튼 뭐 우리나라 88 올림픽이니,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와 관련된 모든 거, 예, 거의 말 그대로 원시시대부터 시작해서 최첨단까지 이거를 100년 동안에 다 보신 이와 같은 분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한경진 목사님은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죠. 불구대천의 원수,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이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와의 사상 싸움을 이 남한 땅에서 전개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다 멸망할 것 같아서 결국은 내려오시고, 그리고 멸망했잖아요, 완전히 북한이. 그렇죠? 또 한기총 같은 이와 같은 그 기독교 단체에 이 기틀을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대한민국 역사를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저희 채널에 나라가 위태롭다, 공산주의 역사 왜곡과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1시간 한 15분쯤 되는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945년 바로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48년 쭉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역사가 왜곡이 되었는가, 그 역사를 지금 아이들에게 그걸 지금 좌파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습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공산주의 역사 왜곡과 교회의 역할. 그래서 1944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떤 한 목사님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쭉 나열하면서 이거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그와 같은 그 영상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돼 있구나, 예, 이런 걸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됐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저 체제가 어떤 데고, 소련 공산당이 어떤 데고, 그 다음에 중국, 예, 이런 것이 어떤 데인가 이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는 서울 금란교회, 감리교회 중에 아마 가장 큰 교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님, 나이가 이제 47 정도 이제 되셨어요. 미국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아주 좋은 그런 그 명설교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걸 보니까 30년 전쯤에 그 아버지 김홍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공산주의, 이건 안 된다 하는 거를 다시 듣는 설교로 해갖고, 요즘 이제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것 같아요. 이거 올려놨더니 금방 12만 회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가를 김홍도 목사님 또 그 아들이신 그 김정민 목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공산주의가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최대 원수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만 없으면 이미 평화적으로 통일했고 이미 전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나라 자체가 지금 붕괴될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 한경진 목사님 훌륭한 목회자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지 이분이 어떤 싸움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가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말 그대로 본어게인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선각자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선진 이 문명의 눈을 뜨고 기독교의 눈을 뜨고 정말 이 기독교를 이 땅에 정착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라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몇십 년 동안 미국 가서 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돌아와서 초대 대통령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를 할 수 있는 이 헌법을 만들어주고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역사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 노골적인 친중, 종북 하는 그런 목사들이 지금 수두룩하고 지금 교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숙주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시점에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원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한경직 목사님, 이분의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그 제목의 이 설교,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적이 무언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퇴치하려면 그러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선각자인 목사님이 하신 이 설교를 한번 리바이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거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그런데 이북분이시고 또 이렇게 한자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하신 그런 분이라 그런 걸 그대로 전하면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 이제 좀 현대말로 이렇게 바꾸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왜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님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그거 잠깐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 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개혁성경도 있고 킹제임성경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침례다 세례다 그거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침례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실 교리면에서 이런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교파 어떤 뭐 특정한 교리 이런 걸 이제 떠나서 먼저 이 나라를 살리고 그러고 나서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말씀입니다.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세력으로 등장한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대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아직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1948년 8월 15일 그 전이니까 어느 면에서 아직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이 남한 땅을 대한이라고 이분이 부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좀 어렵게 느껴질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국이라고 좀 바꾸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라고 하는 1948년 8월 15일 바로 전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공산주의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개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처럼 된 나라가 둘로 갈려져서 딴 나라가 됐다는 거죠. 북한이. 그 북한의 정치사회는 아주 공산주의 일색으로 변해버렸고 또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경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던 1946년, 47년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상이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란 주제로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현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0년, 80년 전에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한경주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리시니라 굶주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3절에는 그 시험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는 문제,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오는 문제, 그 시험하는 자가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다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굶주린다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굶주린 대중,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의 양식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는데 이 자는 대중이 굶주릴 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중을 유혹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사실은 뭐냐?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냐? 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로 빵을 만들라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요지는 뭐냐 하면 부당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먹어야만 산다. 먹고 볼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시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경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부당한 수단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시험의 핵심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인류에게 닥치는 이 큰 시험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완전히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냐? 4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인류의 대표로서 이 마귀가 가져둔 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물질적인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경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회 개조니 사회 혁명이니 운운하는 이런 사람들의 실수는 대개 이 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냐. 그죠? 단순히 먹고만 사는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문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목사님께서 먼저 공산주의 비판하기 전에 기독교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가 이 세상의 다른 사상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기독교는 사회의 제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고 이 영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요 사명이지 인간의 사회생활 혹은 경제생활을 지도하거나 계몽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영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원래 목적이지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 사회 무슨 뭐 안전복지를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1차적인 목적이. 그러므로 어떤 사회의 사상이라도 단순히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고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종교, 기독교와 사회 사상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것도 없고 충돌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도 영적인 측면을 그 주요 뭐라 할까 대상으로 삼는 게, 우리는 주로 영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걸 주로 이야기하는데도 기독교가 인간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하고 들어가지 않은 국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그 영적인 걸 강조하는 건데도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완전히 개조가 돼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상이 또 들어가면 그건 사상만이 아니라 그 사상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그 사회가 그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독교는 주로 영적인 것을 다루지만 인간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회사상, 공산주의 같은 이와 같은 사회사상도 사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선전하면서, 또는 기독교를 이제 곡해해서 이 기독교에 무리한 간섭과 박해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기독교하고 양립이 될 수 없고 꼭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반기독교, 이와 같은 갈등이 기독교가 들어간 그 사회에는 반드시 있게 되고, 또 반대로 공산주의가 들어간 사회에도 반드시 그게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제도를 초월한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가서 보면 기독교는 봉건제도, 중세 봉건제도 아시잖아요. 그 봉건제도 아래에도 있었고 지금 같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도 기독교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체제 하에 기독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 제도하고 하나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제도하고 봉건제도 아래에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봉건제도와 하나가 된 적이 없었고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비판, 왜냐하면 기독교에 같이 안 맞으니까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그 사회에서 존재를 했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이를 100% 전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고 여기에도 결함과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요컨대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불완전한 사회제도 아래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 사회 아래에 있으면서 이것을 초월해서 힘이 닿는 대로 이 사회를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기독교화한다는 건 복음화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한다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적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현한 정치 제도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고
종교를 어떤 걸 선택해도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체제를 옹호하는 거지, 이 체제가 인간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이와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인간이 머리를 써서 구현할 수 있는 인간 면에서 최상의 이와 같은 그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체제 중에서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주는 이와 같은 가장 좋은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사상, 다시 말씀드려 공산주의 사상이란 안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어떤 거냐, 가만히 공산주의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가 계급보다는 노동자와 농민 편에 서 있는 이와 같은 그 개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거는 자본가를 위하기보다는 핍박받는다고 하면 프롤레타리아, 이거를 위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노동자, 농민을 위한, 그렇죠? 이와 같은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 그러고, 과부를 도와야 된다 그러고, 고아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 이 자본가 계급보다는 노동자나 이 농민 계급을 위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모든 물건을 팔아갖고, 그렇죠, 공유하는 그런 일이 일시적이지만 생겼잖아요. 이걸 보통 유무상통이라고 해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같이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가져다 그걸 유무상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이제 가만히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정말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해방하는 그런 운동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보면 기독교도 이런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농민 계급, 노동자 계급에게 복음과 해방을 주는 그런 종교로 보이는데, 이 둘이 딱 들어가면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불구 대천의 원수예요. 기독교의 불구 대천의 원수는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불구 대천의 원수는 기독교예요. 둘 다가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분이 아주 예리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깨닫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산당의 사회사상인 공산주의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산주의 사상이란 뭡니까? 이에 대한 이 한간에 퍼져 있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이 남한 땅에, 북한 땅에 퍼져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요약을 하면 이 공산주의의 주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것, 내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입고 다 같이 잘 사는 게 이게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알려져 있고, 그냥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일은 조금에도 넉넉하게 살고,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병이 나면 치료비 없이 약값을 받지 않고 고쳐준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게 70년, 80년 전에 있던 병이 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경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7, 8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 바로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공산주의 두 번째 개념이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능력껏 일을 하고 가져가는 건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이런 세상이 얼마나, 이건 뭐 말도 못하게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주창한다. 이게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1945년 경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네 가지 사실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유토피아 개념입니다. 유토피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혼동,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하고 공산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토피아 개념은 공산주의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심지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유토피아 개념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목사님 말씀에 성경에도 구약에 기록된, 뭐 예를 들어 이사야서라든지 이렇게 기록된 메시아 왕국, 신약에 가서 보면 요한의 묵시록, 이제 계시록을 묵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이 기록된, 여러분 20장 넘어가면은 천년, 천년에서 천년 동안의 그 왕국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의 천년 왕국, 이런 게 유토피아다.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토피아다. 또 중세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란 말을 만들었잖아요. 유토피아란 책을 써서. 그렇죠? 예, 이런 책도 이런 걸 지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뭐 성자나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이 찬란한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유토피아, 이거를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지구상에 실현하라고 실험을 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초대 기독교 수도원 등이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유무상통 이런 게 이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생활하고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하는 이런 거,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처음 이제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게 대천덕 신부라고 한 사람이 하는 뭐 예수원이라는 이런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에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능력껏 가서 일하고,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경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는 인류의 공통된 이상이다. 기독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또 공산주의자들만의 전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개념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게 나올 때 문제가 뭐냐, 문제의 핵심은 유토피아의 이 개념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 구현하는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냐. 지금까지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제창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플라톤의 공화국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이와 같은 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런 그 개념이 있는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와 함께 한경민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뭔가, 그 공산주의란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취하는 방법이,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니 하는 말은 모두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초엽에 생긴 말인데, 1826년에 프랑스 사상가 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잡지에 처음 인용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1826년에 그 말이 나왔고, 공산주의란 말은 그 해에 영국의 사상가 오웬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말은 영어로 커뮤니즘이에요. 커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커뮤니즘의 뜻은 뭐냐? 공공불악, 공유주의, 이런 걸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경제 용어지 정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용어지, 저 북한처럼 저렇게 정치체제로서의 그런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공산주의란 말이, 근래라고 하는 건 1945년경입니다. 공산주의란 말이 사회주의란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또 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사전에 보면 사회주의의 정의가 무려 36개나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정의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냐? 뭐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집산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중 복잡하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그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돼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빈부격차. 옛날에 봉건시대 살 땐 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저 영주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예,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예,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그때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이디어가 있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간격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간격이 커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급의 지위를 어떻게 좀 향상을 좀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는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영국에서는 엥겔스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1848년에 소위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 공산당 선언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경림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 1945년경에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마르크스주의.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도 다른 거 없어요.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주의가 뭐냐? 그냥 대부분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눠주고 뭐 하고 해서 무상복지해서 다 잘 사는 게 이게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마르크스주의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자, 그럼 마르크스주의는 뭐냐?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의 그 사회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에 의거한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인데, 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주장 아니면 이상은 뭐냐?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거. 이게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하면 무료, 무상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자를 타파하고, 그렇죠? 못 가진 자를 위로 상승을 시켜서, 그래서 어떠한 체제 변혁, 급진적인 체제 변혁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생산과 소비를 국가가 국유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되면 모든 걸 다 국유화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유물론적인 사회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유물론에 중독이 돼서 인간 생활에서 물질 이상의 것에 대한 감성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이 모든 걸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도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 이상의 것에 대한 감상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니 도덕이니 예술, 여기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이 물질인데, 이거 인간도 다 물질인데, 이 물질이 무슨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좋은 음악이 있다고 예술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들의 종교관이 얼마나 피상적이요 또 맹목적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견해를 이제 펼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는 뭐냐, 종교는 자본주의의 결과로 생겨난 생활고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생긴 거다. 여러분, 자꾸 계급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생활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종교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종교는 노동자들을 곤란한, 피곤한 그런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편이 들어간 그 마약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감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 종교가 하는 일이다. 또 자본과의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거, 이게 아편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생활고가 없어지면 종교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두 가지 커다란 과오가 있습니다. 과오, 우리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엔 그렇게 썼던 거야. 두 가지 커다란 과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오는 뭐냐? 종교가 생활고 때문에 생겼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종교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간을 위안하는 건 사실이지만 생활고의 원인은 아닙니다. 자, 기독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절뿐만 아니라 행복할 때에도 즐거움과 감정,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기독교라는 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이 기독교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선을 탐구하며 양심적 생활을 동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종교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오가 뭐냐?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사회상태, 경제상태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즉, 어떤 괴로움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면 죽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건 그냥 있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내 주변에 있는 사회상태, 말 그대로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경제적 이유 이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 오냐? 자기의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걸리고 그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커요. 그럼 어떻게,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물론적인 철학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농민 대중에게 계급 의식을 불어넣어서 고취를 시켜갖고 정권을 획득해야만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계급 의식만 있지 민족이다 이런 관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민족일지라도 계급이 같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 땅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계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 해도 이 같은 땅 안에 살고 있어도 계급이 다르면 완전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적이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또, 예,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지만 동일 계급이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빌리면 동무가 된다는 거예요. 동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민족이 그렇게 틀린데도 왜 그래? 같은 동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계급이 같은 이 프롤레타리아 이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독립보다 자기 계급의 정권 획득이면 이 사람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남한 땅이 무슨 갈등을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냐? 프롤레타리아 그 계급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아 대한, 즉 조국의 좌익분자들이 대한국호를 인민공화국이라 부르짖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박헌영이 하고 해서 이 처음에 이 나라를 이제 세운다고 했는데 그 세운 나라의 이름이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장차 소련 연방 가입 운운설도 이러한 계급 사상의 근거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뭐 소련이든 중국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같으면 돼요. 공산주의면 된다는 거, 공산주의면. 그렇죠? 뭐는 안 돼요. 예, 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있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다른 나라 민족이라도 공산주의 사상만 갖고 있으면 다 같이 한, 뭐, 동무가 이제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21세기 이 시대 좌익들의 술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 편 내 편 진영을 가르잖아요. 그렇죠? 내 편은 누가 봐도, 그렇죠, 조국이 같이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완전 문제투성인데도.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어딜 더 좋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여러분, 미국을 더 좋아해요? 지금 중국을 더 좋아해요? 중국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같은 공산주의자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계급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민족이고 뭐고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다. 자, 한경기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기록의 연결이라고만 보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시각도 큰 과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생물계를 한번 봐라. 인류의 역사를 한번 봐라. 생존 경쟁이나 계급 투쟁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뭐 개도 있고 뭐도 있으면 강한 놈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 초원에 동물의 왕국 보고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상부상조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이렇게 보고 한 면만 부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돕는 것도 있고, 이게 인간사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고, 짐승의 세계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욱이 대한, 즉 조선 땅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을 고취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큰 화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본가들을 축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본가, 1940년도에 자본가는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사람이 여기 들어와갖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대지주 자본가들, 그 일본가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대지주, 대자본가들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민족에게 화가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재산 문제는 이제 공정히 처리하고 농지를 또 사실 나눠줬잖아요. 나중에 다 농지 개혁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조선 땅의 노동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건데, 이거를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해가고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혁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 기독교에서도 때때로 혁명을 시인합니다.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거. 자, 참고로 이제 여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체제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 한경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떤 거예요? 일본 이 식민지 이 체제에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느 면에서 혁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독립 혁명 아시죠? 예, 그 당시 미국의 그 식민지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영국의 지배에 항거하고 들어섰으니까 그 뭐예요?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혁명을 기독교에서도 때로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혁명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용인이 되는 거다. 인류 역사에서 할 수 있으면 혁명을 피하고 여론과 의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예,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사회 제도를 개조하는 것이 희생이 적고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횟가닥에서 일순간에 일간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려 갖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주의 하겠다고 해서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더욱 이들은 혁명은 사회 상태가 악화될수록 일어날 기회가 더 크다고 한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돼갖고 사회가 아주 혼란하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혁명을 부추겨서 혁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조국, 이 대한의 곤궁을 더욱 유도해서 인민이 더욱 곤경에 빠지도록 획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목사의 입장에서. 그래서 위조 화폐 사건이 생기고 공출 방해 등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런 분자들이야말로, 공산주의 분자들이야말로 종교적, 도덕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고 실로 인도적 견지나 민족적 견지에서 단연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공산주의자도 용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만 된다. 자, 이 이야기와 함께 한경기 목사님이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공산주의가 되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난다는 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물사관을 사회철학으로 하고 계급투쟁을 주창하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됩니다. 계급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전권을 얻을 때까지, 즉 독재와 계급이 없는 그 사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무자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걸 이분이 아시고 얘기하냐, 북한 땅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북한 땅에서 공산당을 경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본계급과 지식계급과 그 밖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물을 100% 다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잔재인 종교와 도덕도 다 전멸시키고 생산기관이나 소비기관은 다 국유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45년경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돈은 이제 쓸데없는 거다. 물건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 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자 계급에서 일으키는 전쟁 같은 거에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맹렬한 생존 경쟁도 없는 이러한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냐, 정말로 유토피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1945년 해방이 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47년경인가 여기 미군이 여기 군정을 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체제를 원합니까 하고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뭐예요? 국민의 70에서 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쓸데없고 다 나눠갖고 다 같이 잘 살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민중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누가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다 그냥 다 돈이 들어오고, 그렇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가져간다는데 이런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가서 여행하고, 그렇죠, 놀고 놀고, 그러면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쭉 들어오고, 일하는 사람 일하고, 그렇죠, 이런 사회가 온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한 가지 촛불처럼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 이런 사회가 형성되려면 꼭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권과 경제권을 한 손에 잡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야 하며, 또 모든 인민은 천사처럼 선해야만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재자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해야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아,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 가져가십시오,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 이렇게 천사처럼 선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예요. 그러하면 이런 사회를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인간을 데리고 공산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독재 외에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 강압적으로 해서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 이걸 누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독재자는 일찍이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큰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여기 저 북한이나 보세요. 그 독재자의 권력이 어때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권력을 갖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 한경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 독재자는 전권과 경제권을 전부 쥐고 백성들에게 빵을 고루 먹이겠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말과 같이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을 이 독재자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좋고 뭐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독재자가 이거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에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북한에서 여기 내려왔겠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공산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소련이다, 중국이다, 뭐 러시아다, 베네수엘라다, 그리스다, 사회주의 뭐 한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국민이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준 그런 평등이 이루어지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토피아 평등은 인류사에서 한 번도 구현이 된 적이 없어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그저 일이나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을 옛날엔 종이라고 불렀는데 공산사회에서만 이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인민이라 옛날엔 종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 살다 보니까 인민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런 사람을 그렇죠? 이 공산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변할지 모르나 계급은 그냥 뚜렷이 존속합니다. 어떤 계급이 있냐? 7이자 계급이 있고 피7이자 계급, 평민 계급이 있는데 이걸 공산당, 공산당 원 계급이 있고 인민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현재 북한에서는 1946, 47년 북한에서는 미국 공출을 시켜서는 이제 뭐 곡식을 재배해갖고 만들어내잖아요. 일부는 공산당 간부에게, 남은 부분은 공산당원에게만 배급해주고 일반 인민에게는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그랬다는, 지금도 물론이고요. 또 모 연방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인 것 같아요. 당시 7이자 계급은 궁전에서 예전의 귀족과 동일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평민은 저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고 끝에다가 북한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라고 써놨어요, 이분이. 북한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두 달 살다 내려오셨잖아요, 두 달. 두 달 동안에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독재는 과도기에만 있는 거고 혁명이 완성이 되면 완전히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모 연방,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죠. 혁명이 있은 지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왜 독재가 계속이 됩니까? 스탈린 독재니 왜 독재가 계속이 되냐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단언하는 것은 마르크스식 공산사회에서 독재는 언제든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유도 잘 설명을 했어요. 아주 지성인이에요. 러셀의 이론과 같이 사람이 일하는 데는 두 가지 충동이 있다는 거. 하나는 소유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창조적 충동. 야,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사회에서는 소유 충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나눠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 때문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만 일하냐?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남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인민들이 결코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적으로 폭력적으로 노동을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독재가 필요하다. 아주 이 분석이 대단히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은 그냥 남아있어 일을 하지 않고도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는 자발적으로 이 독재 권력을 내놓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권력은 언제나 부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권력을 숙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고 그 혁명을 하려면 누가요? 독재자가 나타나서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니 중국이니 계속 독재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일단 민주주의로 가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가 없는 공산사회를 이루려면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인민 각자가 서로 하나님처럼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벌어오면 아이들이 요구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애들이 일 안 해도. 그런 의미에 이거 왜 그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고 자식과 부모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 또 모든 사람이 극도로 선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세상과 격리해 놓고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하면 강력한 본능을 가진 이와 같은 독재자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공산주의는 이미 종교나 도덕을 귀양 보낸 지 오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가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가 민주사회냐 공산사회냐를 보려고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가의 정부 권력을 자꾸 늘리고 정부가 다 해준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공산사회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 중국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 북한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정부가 해준다고 하면 이거 정부 예산을 막 늘려놓고 이렇게 나가면 그럼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정부는 치안과 안전, 국방 이런 거 신경을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터전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하십시오. 아니 이런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국가가 흥황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영국, 미국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잘 사는 나라는 다 이런 나라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산주의와 도덕윤리.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도덕과 인격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를 봉건시대의 도덕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내 것 내 것 예, 이거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것 내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온 십계명에 나오는 여덟 번째 명령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거 쓸데없는 그런 사회가 온다. 우리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닥다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면 도둑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에요. 또 가족에게도 봉건시대 유물이니 신시대에는 정조라고 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관념을 내버리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향유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참 요새 우리 지금 나오는 신마르크스주의 이거 나오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뭐 지금 성평등해갖고 뭐 30개 40개 성을 만들고 이분이 지금 70년 전에 이걸 지금 간파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마르크스주의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들과 일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아내를 3일 만에 한 번씩 바꿔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내 두고 살아도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아내도 바꾸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레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곱 번째 명령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이 공산주의 사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945년 경에 북한에서는 이제 강간죄가 없어지고 이혼이 성행이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70년, 80년 전에 해방되던 그때 북한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사회가 어떠한 추태를 양성하겠느냐? 한번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면 어떠한 사회가 되겠냐? 동성애가 창궐하고 낙태가 창궐하고 그렇죠? 이혼이 늘어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성이 뭐 50개, 30개 된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예. 불 보듯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되어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 성경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참 멋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돌로다가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 이 남한 땅, 북한 땅에 횡행하며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1945년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물을 베어 쓰러뜨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의 사상인데 이 용을 멸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우리 한경리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설교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저 붉은 용 저 공산주의자들을 괴멸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저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들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유령 괴물을 제압할 수 있어요.
이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2년 동안 이 자유대한민국 주시고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주시고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했으면 70년, 8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이 좋은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번영과 부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의 7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이 공산주의 망령이, 공산주의 유령이 다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그, 이 뭐라 그럴까, 향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왜 그래? 잘못, 그 유토피아를 공산주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공산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령이 다시 살아나갔고, 이 유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 유령을 쳐부술 자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령을 쳐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만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지켜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올바른 체제를 수호하고 올바른 헌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지금 21세기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올바로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남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저는 침례교 목사예요. 나라가 평안하면 제가 그분하고 뭐하고 이럴 이야기가 없어요. 난 내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거 그거 외치기도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지금 70년 전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하냐? 왜 그래요? 나라가 없어지게 될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공산주의에서 먹힐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다 뭐 세례다 뭘 얘기해야 될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올바른 것, 진리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키셔서 공산주의 유령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흥황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어두운 밤 빛나는 주의 빛,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